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예전에 제가 그 마라니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 올렸던 거 기억하시죠? 거기에 뭐 반다를 뭐 반다 RXT를 포함한 많은 래퍼들이 나왔었는데 그 중에 어운이라는 래퍼가 있었어요. 근데 이 래퍼의 그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곡을 리액션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요청을 주셨습니다. 바로 스라움 리믹스라고 하는데요. 이 스라움을 해석을 해보니까 컨덤이란 뜻이었습니다. 컨덤은 핀 도구죠. 그리고 피처링의 반다와 템포 트리스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 곡이 좀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여기 그 비디오에 나와 있는 텍스트를 해석을 해보니까 이 뮤직비디오는 이제 건강한 성생활과 피임 도구의 사용을 권장하는 힙합 뮤직비디오였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시길래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 비디오를 봤는데 클럽핏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괜찮은 힙합 뮤직비디오 하나 나왔구나 싶었는데 세상에 웬걸? 이게 건강한 성생활을 홍보하는 힙합 뮤직비디오라니까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오히려 힙합이라는 음악 자체를 굉장히 이런 뭐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이제 로고 음악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부러워요. 한국도 뭔가 정부나 어떤 단체에서 로고 음악을 만들면 힙합 음악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힙합 음악을 만들긴 하는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음악이 굉장히 촌스럽고 굉장히 밝고 가볍습니다. 힙합의 본질적인 느낌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제가 이어폰을 듣고 그 로고 음악을 듣고 있으면은 3초도 버티기가 힘들 정도로 음악이 너무 촌스러워요. 근데 이런 좋은 캠페인을 위한 힙합 뮤직비디오가 꽤나 완성도 높은 비디오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어운의 스라움 리믹스 피처링 반다의 템포 트리스입니다. 리액션 비디오 시작을 해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어떻게 이게 건강한 성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힙합 뮤직비디오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냥 일반적인 힙합 뮤직비디오인데? 가사가 보이지가 않아서 그냥 뮤직비디오만 보고 있어요. 그런 건가? 클럽에서 남자 여자가 만나고 뭐 원나잇 스탠드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성병에 대한 위험도 있으니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비디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술을 잘 마시지를 않아서 클럽은 옛날에도 다녔지만 거의 요즘은 갈 일이 없어요. 야, 이 캠페인 송에서도 반다의 랩은 도파네요, 되게. 야, 미쳤다, 진짜.
랩 디자인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반다는 어떻게 해야 자신의 랩이 세련되게 들리게 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랩 벌스가 들어보면 그냥 가사를 몰라도 굉장히 유려하게 들려요. 아, 너무 좋아. 어는 제가 랩 플로우를 들어보면 그냥 외국인인 제가 봤을 땐 되게 캄보디아 로컬 바이브가 조금씩 이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콘돔을 받았네. 아,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재밌다. 진짜 이런 캠페인송이면은 캠페인송이라고 해도 그 인기를 굉장히 끌 것 같은데? 어원의 컨덤 스라움 리믹스 피처링 반다인 템포트리스 리액션 비디오를 해봤는데요. 그냥 보면 볼수록 놀랐어요. 아, 좀 우리 대한민국도 이런 뭔가 단체나 기업 혹은 뭐 정부에서 힙합을 힙합음악을 가지고 좀 캠페인송을 만든다면, 테마곡을 만든다면 만드는 거 좀 멋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아, 나 진짜 너무 부러워. 아니, 그냥 저는 크메러를 모르니까 그냥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보면 그냥 힙합 뮤직비디오예요. 저는 이런 컨텐츠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지. 클럽이 나오고 섹시하게 춤을 추는 여자들이 있고 그 사이에 래퍼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고 그냥 이거 힙합 뮤직비디오잖아. 그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지금은 많이 개방적이 됐다 그래도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보다도 많이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남아시아, 특히 뭐 캄보디아를 비롯한 나라들은 조금 개방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성문화와 건강한 성생활을 권장하는 이런 캠페인송에도 이렇게 완성도 높은 힙합곡을 테마곡으로 이제 채택을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아, 부럽습니다. 곡이 좋은 것도 있는데 아, 저는 여기서도 반다의 벌스는 여전히 빛났다. 진짜 벌스에 대한 그 디자인이 너무나 유려하고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들어보면 진짜 스타일리시한 게 좀 느껴지니까 아, 벌스를 듣는 맛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알려주시고요.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